최근 한국에 상륙한 미국 유명 수제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로 연일 시끄럽다. 높은 가격이 문제는 아니다. 비싸도 더 좋은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며 한국 파이브가이즈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 3대 프리미엄 버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파이브가이즈. 6월 26일 문을 연 국내 1호점은 강남대로 한복판 빌딩 2개 층을 점유하고 있다. 오픈 전날부터 비가 오는 중에도 200m 이상 대기줄이 늘어설 정도로 화제가 된 파이브가이즈.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 세트에 3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반감과 함께 호기심도 생기게 한다. 만일 한 사람이 기본 치즈버거 14,900원에 쉐이크 8,900원, 감자칩 6,900원을 주문하면 3만 700원이 나온다. 그래서 치킨보다 비싼 햄버거란 별명이 나왔다. 먹어본 결과 비싼 만큼 맛은 있었다. 쉐이크 쉑버거보단 개인적으로 맛있었다. 신선한 재료와 패티 두장인데도 느끼함이 덜하고 땅콩기름으로 튀겼다는 감자튀김이 특히 괜찮았다. 파이브가이즈 한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치즈버거는 980칼로리, 가장 비싼 베이컨 치즈버거는 1060칼로리였다. 결론적으로 맛은 있다. 버거와 감자튀김 모두 냉동하지 않은 재료를 쓰는 만큼 신선하고 양도 괜찮지만 가격이 비싼 게 흠이다. 2016년 쉐이크 쉑이 국내에 처음 상륙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의 파이브가이즈. 쉐이크 쉑도 오픈런, 장시간 대기, 비싼 가격으로 화제를 모았고 7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 주요 지역에 25개 매장을 연 프리미엄 버거로 자리를 잡았다. 파이브가이즈도 패스트푸드가 아닌 하나의 음식 문화가 된다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